때는 계약금이 4,900만 원이셨는데 맞으시죠? 네, 그거에 성금 신청하는 금액에 네네. 부가세를 빼고 그거 1.5% 4,900만 원에 1.5%요? 노노 아니 이렇게 그 2,000만 원만 넘으시면 상관없어요. 네네네. 80만 5천 원만 확실하시면 네네네. 승경은 대표자 이름 쓰면 아니요 그건 거기에는 고객님 써주시면 돼요. 그 제 대표이시니까 네. 주민등 풀네임으로 다 써요? 풀걸로 네네 진구기관 뭐 경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. 경기? 네네 신청인은 회사 이름 씁니까? 주식회사 고객 회사 신청인 네네 그 신청인 써주시면 되죠. 회사 이름? 네네 회사 이름 도장 필요 지역개발 채권이 다른 용역 계약하고 할 때는 이런 게 없던데 네. 경기도는 왜 이렇게 이런 게 있죠? 지역마다 틀린가요? 예,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예. 아, 금액 네, 금액은 19,720원이세요? 어? 40만원이 아니고요? 아 네네 이거 보시면 여기에 그 즉시 매도 하시면 네네네. 채권 매입 금액에서 증권시장가격 뺀 가격만 수납하거든요. 네네네. 그래가지고 그게 19,720원이에요. 아. 네. 네네네. 이거는 인허가기관 제출용이니까 계약하는 업체에다가 하시면 되고요.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돼요? 네. 발주기관에 제출? 네.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고 이거는 고객님 영수증이에요. 그래서 두 개 다 직인 찍어드렸거든요. 네. 네. 근데 진구기관이 네. 재단 경기도
평생교육진흥원이거든요. 아, 네. 그 평생교육진흥원에 하시더라도 네. 어쨌든 그 경기도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시거든요. 아, 그쪽에서 이걸 경기도라고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? 그러면은 잠시만요. 경기도든 아니면 저거 재단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?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로치고 써주시면 돼요. 네. 까다로워서 거기가. 이거 세 장 잘 겹쳐서 써주시면 돼요. 재단 이름을 다 풀네임으로 쓸까요? 네네. 제출용. 네, 그거는 제출용이에요. 네, 감사합니다.